안녕하십니까, 환우 여러분. 오늘 시간은 대한혈액학회 재생불량빈혈 연구회와 함께하는 골수부전의 수혈과 철과잉증 온라인 공개 강좌를 저명한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두 분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치료에 관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동엽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으며, 두 번째 연재는 재생불량 빈혈의 치료에 대해서 이대목동병원의 문영철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골수부전 환자의 수혈과 철과잉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신동엽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신동엽입니다. 오늘 저는 골수형성 증후군에 대한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예정이고, 제 강의가 그 환자분들하고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대목동병원의 문영철 교수님. 예, 이대목동병원의 혈액종양내과 문영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재생불량 빈혈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여러 환우 여러분께서 병원 가시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투병 생활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재생불량 빈혈과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환우분들과 여기에 따른 합병증인 철과잉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이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신동엽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순서로 골수형성 증후군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골수형성 증후군이 어떤 병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골수형성 증후군이 무슨 병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을 끊어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골수 와 이형성, 내지는 형성 이상, 그리고 증후군,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골수에 있는 혈액 줄기세포, 전구세포라고 하는 이런 세포가 형성 이상, 내지는 이형성이 관찰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로는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요걸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골수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뼈, 이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이제 구조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골수가 됩니다. 이 골수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혈액 줄기세포, 다른 말로는 조혈모세포, 이렇게 불리는 세포들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불리는 이런 세포들이 혼재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골수에 있는 이런 세포들의 방사선이나 화학약품 또는 뭐 여러 가지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누적돼서 노출이 되고, 또 거기에 유전적인 소인과 노화가 겹치면서 이런 이제 세포 중에서 그 어미세포에 해당하는 조혈모세포가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병이 들게 되고, 이렇게 병이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병이 든 상태가 이제 이 병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성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미경으로 이러한 병든 세포를 보았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해진 모양을 보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세포입니다. 혈액 세포의 핵과 핵이 이렇게 끈으로 이어진 것처럼 붙어 있거나, 이 세포 안에 핵이 이렇게 부서져서 문드러진 것처럼 돼 있거나, 이 세포의 구멍이 뽕뽕 뚫린 것처럼 돼 있거나, 이런 식의 형성 이상을 보이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혈모세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 이렇게 나오는 딸세포들이 병이 들면서 이런 모양 이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여러 개의 증상이 하나로 연결이 되지만 그 까닭을 잘 모르거나 그다음에 그 병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닐 때 병의 이름에 준하여서 이제 부르는 말인데, 이전에는 이 병이 왜 오는지 잘 몰라서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은 왜 오는지는 알지만 그 원인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니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 병이 어떤 유전자가 망가져서 오는지를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골수형성 증후군에서 오는 망가지는 유전자들입니다. 옆에 이제 빈도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유전자가 망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망가진다고 알려진 유전자 TET2, DNMT3A, 그다음에 ASXL1, EZH2 이런 이제 유전자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유전자 및 관련된 단백질 레 메틸화에 관여하는 이제 유전자입니다. 메틸화라는 것은 마치 이제 스위치와도 같아서 이런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많은 정보들을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이제 이런 유전자들인데 이런 것이 망가지면서 병이 온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골수형성 증후군이 오면 이런 골수 내 혈액세포들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망가지기 때문에 원래 하는 일인 피가 만들어지는 조혈 만들 조자 이제 피혈자인데요.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무효조혈,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제 조혈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심해지면 백혈구가 잘안 만들어지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각종 감염이 잘 오게 되고요. 적혈구가 잘안 만들어지면 빈혈이 오면서 빈혈에 의한 증상인 무기력하고 숨차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면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출혈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일어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병은 일반적으로는 서서 일어납니다. 급성 백혈병처럼 급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서서히 질병의 진행이 일어나고,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설명드리는 이제 도식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 물어보시면 저는 정상인이 있고 골수가 정상인 사람이 있고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우리가 흔히 백혈병이라고 알고 있는 백혈병이 있다. 근데 이제 요 골수형성 증후군은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병이다. 그래서 정상은 아니고 아직 급성 백혈병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백혈병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병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보통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골수형성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면 이 질병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소견을 보고 저희가 이제 예후를 따지는데요. 골수 내 아세포 내지는 모세포라고 불리는 세포가 몇 프로 정도 있는가, 그리고 염색체 이상이 있는가, 그리고 혈구 감소가 어느 정도 심한가, 이런 항목을 평가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살것 같은가, 그리고 급성 백혈병으로 얼마나 넘어갈 것 같은가, 이런 확률들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 의사들이 쓰는 예측 도구에는 IPSS, IPSSR, WPSS 이런 약으로 불리고, 이제 국제 예후 점수 체계, 이거의 개정판 내지는 이제 국제 보건 기구에서 정한 예후 점수 체계 이런 식의 이제 의미입니다.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75세 남자분이셨고 무기력해서 검사했더니 빈혈이 왔습니다.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형성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이 됐고, 염색체 검사상에서는 Y 염색체가 없었고 골수 내 아세프가 3%였고 피검사상 헤모글로빈이 7, 빈혈이 있고 그다음에 호중구 감소가 약간 있고 혈소판이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소견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후 점수 체계로 이제 구별을 해보면 각각 저위험 0점, 저위험도 2.5점, 저위험도 2점, 중간 위험도 이런 식의 이제 위험도가 나옵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이 분은 골수형성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셨고 예후를 보니까 저위험도에 속한다. 위험도가 좀 낮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치료를 안 했을 때 예측 기간이기는 한데, 대략 한 5년 정도 사시는 게 예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한25% 정도에서 그 이상 지났을 때 백혈병을 진행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가늠하는 이제 그런 이제 도구가 됩니다. 다음 환자는 아까 환자는 증상이 있었고요. 이 환자는 증상이 없이 오셨습니다. 55세 여자였고 아무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수치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고, 염색체 이상이 7번 염색체가 하나가 없고 19번 염색체 하나 더 있고 3번 염색체가 좀 망가진 소견이 있고, 골수 내 아세포는 12%이고 혈구 감소는 아까보다는 더 심하지만 빈혈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예후를 따져보면 이분은 3.5점, 8.5점, 6점 이렇게 해서 좀 고위험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위험도로 들어가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생존 기간이 1년도 채안 되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예후를 예측하게 되고,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과 꼭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견을 통해서 아,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살겠구나. 물론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치료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예측을 하고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도구를 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수형성증후군의 치료를 우리가 결정할 때는 이 환자가 저위험도 쪽의 환자이냐, 고위험도 쪽의 환자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이제 크게 갈립니다. 비교적 낮은 저위험도 환자인 경우에는 경광관찰만 하거나, 그다음에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조혈제 치료를 해서 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치료는 목적은 증상을 좀 덜고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을 좀 줄여서 환자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환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망가지는 유전자가 많은 경우에 이제 메틸화를 시키는 유전자라는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틸화를 좀 줄여주는 저메틸화를 시켜주는 항암제로 개발된 비다자, 다코젠 이런 이제 주사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망가진 조혈모세포를 건강한 사람 걸로 바꿔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도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예상 수명이 짧고 빨리 급성 백혈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완치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이 정도가 다입니다. 다른 많은 병들은 여러 가지 항암제나 좋은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골수형성증후군은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이제 그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병에도 희망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저위험도 골수형성증후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기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약들이 속속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전자 그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경우에는 효과가 좋은 표적 치료제가 지금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테스트되고 있고 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도 반일치 이식 방법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신동엽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온 질의응답,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70세 환자분이고 수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입니다. 유전자 변이 염색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다코젠 30차 정도 굉장히 오래 치료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아마 그 부작용이 있었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안 맞고 잠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그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 지금 이제 많이 힘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잠시 쉰다는 게 가능은 하겠는데 여기서 아마 잠시 쉰다는 게그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의료진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뭐그 길게는 뭐한달 이렇게 이제 쉬었다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예 그냥 쉬면서 오래 계신다고 하는 것에는 이제 이 약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듣고 계신데 약을 쉬는 동안 그 효과를 상실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이제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쉬는 것은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같고 담당 의료진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77세 남자분이고 1년 동안 비다장암 치료를 하다가 2차성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코젠 베네토클락스 병용 치료 중인데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되셔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제 궁금해 하셨습니다. 골수형성증후군 이제 백혈병을 넘어가는 게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급성 백혈병으로 넘어갔을 때 다른 이제 그 관내유도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머리 빠지고 힘든 치료가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치료 도전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코젠하고 베네토클락스가 저라고 해도 가장 좋은 옵션으로 이제 선택을 할것 같은 약인데 다만 아직 이게 보험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을 써본다는 이런 방법 등등이 있기는 하겠는데 다른 옵션은 좀 제한적입니다.
다음에 작년에 조혈모세 포이식 동생 골수로부터 이식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고 DDX라는 나쁜 유전 인자고 인자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재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합니다. 이식 수술을 꼭 받아야만 하는지요? 주사는 아마 이제 비다자나 다쿠젠 주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항암 치료를 해서 정상 수치로 올라가는 것은 효과가 이제 있기는 하지만 완치가 되는 방법은 아니어서 완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분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식을 하실 수 있는 젊은 나이신 것 같고 나을 수 있는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식 수술이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이식이기 때문에 상황들이 다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료하시는 분하고 좀 심도 깊은 상의를 아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명의 자녀분에게도 같은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 DDX라고 하는 유전자가 환자분에게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계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검사를 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컨센서스가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가계에 이런 유전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있는 가족한테서 받는 것은 1차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녀분들의 골수 같은 경우에는 반일치시이기 때문에 맞는 형제분한테 받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역시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 이거 이어지는 아마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형제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형제에서 이제 그 HLA 조직형이 다100% 맞는 사람을 찾아서 보통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예후가 좀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혈을 적게 할수록 이식 후 예후가 더 좋은지요. 이것도 이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수혈을 좀 적게 하고 이식을 한 경우가 조금 더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차 데시타빈 항암 치료하고 7개월 지났고 현재 백혈구가 약간의 이제 범혈구 감소증이 있고 빈혈은 심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네요. 수혈을 안 받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셨고요.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백혈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수치만 보고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전 수치하고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항암 치료하고서 수혈도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내시는 상황에서 백혈병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수치만 놓고 보기엔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77세고 폐렴 치료 중 골수 형성 증후군 중간 저위험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 중이고, 40대부터 백혈구가 정상 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폐렴이 골수 형성 증후군의 원인이 될수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렴으로 골수 형성 증후군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골수 형성 증후군이 있어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이 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병이 있으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으셨을 때부터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하셔서 골수 형성 증후군이 그때부터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오랫동안 괜찮은 그 병이 진행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제 병이 진행을 안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젊으셨을 때는 골수 형성 증후군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치료할 경우 통계상 평균 몇년 생존할 수 있는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외래에서도 이제 항상 봤는데 제가 뭐몇년 생존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이게 통계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후 점수 체계나 이런 것에 따르면 저위험군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제 평균 생존이 뭐 5년 이렇게 하지만 치료하지 않았을 때를 이제 가정해서 한 것이고 중간 값이기 때문에 뭐 짧은 분은 몇 달에서 긴 분은 뭐 10년 이상 이렇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높은 연령층에서도 미니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이제 70세까지 그 이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5세에서 한 70세 아주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다른 합병증이었고 비교적 건강하면 고려를 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70세 전에는 무조건 이식을 할수 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어서 이제 이것도 환자분 상태를 의료진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백혈구가 감소되면 면역 체계가 파괴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백혈구가 감소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기다리면 좋아집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좋아질 때까지 좀 위험하거나 하면 저희가 백혈구 촉진제나 이런 주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재생불량 빈혈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어떠한 치료법이 유효한지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재생불량 빈혈도 골수 내의 문제입니다. 조혈모세포와 조혈 기능의 문제가 되는데요. 골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닭을 먹는다든지 소를 먹을 때 이렇게 보는 뼈입니다. 사람도 똑같은데요. 그 가운데에 이렇게 붉게 보이는 골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가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조혈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의사들이 골수 내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염색을 해서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상의 골수인데요. 뼈 조각들이 보이고요. 우리 이 뼈를 이렇게 고으면은 지방이 보이죠. 이렇게 희게 보이는 것들은 다 지방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조혈세포입니다. 이렇게 한 40%, 50%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골수를 도마를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모양을 보는데요. 여기 세포들이 약간 분홍빛을 띠는 것이 이제 빨간빛, 적혈구를 만드는 것들이고요. 붉은빛을 띠는 게 적혈구고, 이제 약간 분홍빛을 띠는 게 백혈구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이는 것이, 혈소판을 만드는 거대 핵세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가 적어지면 재생불량 빈혈이 되고, 여기에 기형이 생기면,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조혈모세포는 스스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자기 딸 세포를 만들어서 수를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기형이 생긴다든지 수 자체가 적어지면 혈구 수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조혈모세포가 각각의 세포로 어떻게 분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으로 가는 것이 망가지는 것이 백혈병이거나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그 특징이라면 재생불량 빈혈은 조혈모세포의 수준에서 이 수가 줄기 때문에 이 전체 세포들이 줄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혈액을 우리가 모습을 보는 것인데요. 재생불량 빈혈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혈 세포들이 빽빽하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받아서 그 조혈 세포들이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지방 세포로 차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빈혈, 조혈소판증, 백혈구 감소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빈혈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들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창백한 얼굴, 그리고 어지럼증, 그리고 집중을 할수 없고 호흡 곤란이 있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을 뒤집어서 이렇게 볼때이 결막이 창백해지면 빈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백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면역을 일으킬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백혈구 떨어질 때 입안에 이렇게 백태가 끼어서 입이 헌다든지 또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상포진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흉부 가슴 사진을 찍은 건데요. 공기가 있는 건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 희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폐렴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폐렴이 일어나면 열이 나고 호흡곤란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게 되는 위험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혈소판이라고 지혈시키는 피가 줄게 되면 출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에 이렇게 빨간 반점이 일어나는 자반증이 일어나고요.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크게 들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에 출혈이 일어나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또 뇌에 출혈이 일어나서 의식을 잃는 그런 합병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목숨을 위협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하는 방법은 혈액 검사에서 혈구들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증상과 혈액 검사의 이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 자가 면역이라든지 간이 나쁘다든지 이런 2차적인 원인을 배제한 다음에
골수가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겪어보신 일일 것 같습니다만은 골수를 검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만든 다음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혈모세포와 같은 조혈세포들이 줄게 되면 재생불량 빈혈을, 그 다음에 골수의 기형이 보이면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진단하게 됩니다. 재생불량 빈혈은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판코니 빈혈의 아동인데요. 이런 특징적인 유전적인 이상에 의해서도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후천적인 원인이고요. 그 원인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제, 화학약품, 방사선 노출, 또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이제 이 간혹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이 병을 앓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발작 야간 혈색소녀증, 그다음에 임신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자가면역, 면역 질환에 의해서 골수가 공격을 받아서 깨지는 것들이 흔하다 걸려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상당 부분은 이 면역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료는 수혈을 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빨리 가봐죠.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을 자금 수혈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피가 모자라면은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수혈을 하게 됩니다. 수혈할 때는 이제 혈소판 중에는 혈소판 농축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분채집 혈소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혈할 때 일반적인 헌혈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양의 혈소판을 추출해서 한 6개에서 8개 정도를 한꺼번에 수혈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헌혈해 보신 분들 중에는 이 혈소판만을 헌혈하기 위해서 또 헌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성분채집 혈소판을 이용해서 수혈을 하게 됩니다. 적혈구 수혈도 있습니다. 이 농축 적혈구인데 우리가 이제 빈혈이 일어나면은 이제 어지럽고 숨이 차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적혈구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골수 이형성 증후군도 재생불량 빈혈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백혈병도 수혈할 때는 환자분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이식편대 숙주병, 이식할 때 생기는 병이 이 수혈에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의 면역을 좀 줄여서 받는 분이 안전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백혈구 내에 있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혈구를 제거하고 또 열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백혈구를 제거를 해서 수혈을 하게 됩니다. 백혈구를 올리고 특히 이제 호중구가 떨어지면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데 올리기 위해서 여러 조혈 촉진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셨던 그런 약제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혈소판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다나졸이라는 그런 안드로젠, 남성 호르몬 있는 안드로젠 유도체를 쓰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닙니다. 거의 나온 지도 한 이제 그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 트롬보포에틴이라고 이제 혈소판 계열을 자극하는 그러한 조혈 촉진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레볼레이드하고 로미플레이트라는 약 두 가지가 이제 그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혈소판을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도가 됐다가 조혈 모세포를 자극하고 구수를 늘리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재생불량 빈혈 치료에 아주 중요한 지금 키가 되는 그런 약제가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대증 치료, 수혈과 조혈 촉진제를 이제 사용해서 일단 우선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면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젊고 수혈로만 버티게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 3년 안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중증의 경우에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혈연 혹은 비혈연 공유자를 통해서 골수 혹은 말초 조혈모세포에서 조혈모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환자한테 이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생불량 빈혈의 경우에는 이 혈액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식편대 백혈병 반응 또는 종양 반응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는 골수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여자가 골수를 기증할 때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의 형태로 이제 채취하게 되므로 최근에는 주로 말초혈을 많이 채취해서 이식하게 됩니다. 젊고 혈연간 이식인 경우에는 한 90% 정도 완치율을 볼 수 있고요.
비혈연 이식일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40세 이상의 조금 나이가 있는 분이라면 여기에서 한 15% 정도 완치율을 빼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식은 아주 유일하고도 대단한 완치의 방법이지만 거부반응,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착 실패인데 여러분들은 거부반응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한 5 내지 10%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을 하는 과정 중에 감염이나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도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치료지만 젊고 혈연 혹은 비혈연에도 완전한 공여자가 있다면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완치를 위해서는 동종 주얼마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5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혹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공여자가 없다면 면역 억제제를 투여함으로써 치료하게 됩니다. 이 근거는 환자의 그 상당 부분이 자가 면역에서 골수가 파괴되는, 면역 공격에서 골수가 망가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면역 공격을 막아내므로써 골수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그런 기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많이 쓰이는 것은 항흉선 면역 글로불린, 그리고 사이클로스프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각각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인데, 비중증, 그러니까 수혈을 하더라도 좀 드문드문 한다든지, 또 부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3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수혈이 필요하다면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50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는 이식에 대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 투여를 먼저 선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성적은 한 3분의 2 정도 장기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혈구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수혈하지 않게 되는 반응률도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발이 꽤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에서 한 40% 정도까지는 재발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치료 후에 한 10%까지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급성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은 또 다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트롬보포에틴 그 작용제,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네폴레이드나 루미플레이트 같은 약들이 2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또 한 최대 50%까지 또 반응을 보여서 또 좋은 결과를 갖고 있고, 지금 네볼레이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약의 효과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게 전부 다고요. 이 강의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본인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생불량 빈혈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전 수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수혈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식 전에 수혈을 많이 받으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전에 이제 그 항원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식 후 생착 실패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많이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데요. 힘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것 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심장에 부담이 간다든지 또 출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은 적절한 기준으로 수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생불량 빈혈을 진단받고 2주에 한번 적혈구 2팩, 혈소판 1팩 상당히 수혈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그런대로 좀 혈구가 유지되는 분이신데요. 재생불량 빈혈이 시간이 지나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으로 변화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내는 동안에 이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혈 촉진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면역 억제 치료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 클론성 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혈만 받는 분들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재생불량 빈혈인 줄 알았지만 그게 이제 그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인 경우에는 이제 원래 진단이 이제 틀린 거기 때문에 이제 변화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동생의 반일치라도 이식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냥 수혈을 통해 현상을 요지 좋은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그 대상 이 환자의 나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50대 미만으로 우리가 장기간 우리가 생존이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일치 이식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분이 아주 고령인 경우에는 수혈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다른 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롬보포이틴 작용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재생불량 빈혈 투병 중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으시면서 모야모야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또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지주막하 출혈이 크게 또 문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지요. 그래서 골수이식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모야모야병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저강도 전처치 이식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수 있겠으나 아마 지주막하 출혈을 한번 겪으셨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식 치료보다는 면역 억제제 또는 트롬보포에틴 작용제들을 통해서 좀 대체 치료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세 남성이고요. 재생불량 빈혈을 진단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시는데 좀 불규칙하게 드시는 걸로 봅니다. 치과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필수식품과 금기식품 무엇인지, 치과 치료는 이제 그 잇몸이 안 좋아서 피가 나는 거라면 반드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혈소판 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스케일링 하는 정도면은 혈소판 수가 대략 한 5만 이상이면 될것 같은데요. 또 이제 긁어내는 게좀 여러 부분이거나 또는 뭐 발치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혈소판 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식품 얘기하시는데요. 식품은 사실 일반적인 식품을 골고루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호중구가 많이 낮으면은 날 음식보다는 좀 익혀 드시는 음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거르더라도 권장 횟수 2회를 지키며 반드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기 쉽게 식후 이렇게처방을 내지만 사실은 그 식사가 중요하지 않고요. 시간 간격이 중요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그래서 식사와 관계없이 시간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골수이식 수술의 완치 확률 성공해서 권장하시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51세라면은 뭐 비교적 젊은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식이 성공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그 평균 余命을 감안할 때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식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식이 어렵다면은 면역 억제 치료 또 트롬보포에틴 작용제들을 투여함으로써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료 사례는 재생불량 빈혈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제 그 열이 나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셨는데 골수 검사를 했더니 재생불량 빈혈인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회복되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2개월이 지나가고 계속 재생불량 빈혈의 그런 상태라면 자연 치료는 치료 없이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5세 여성으로 굉장히 젊으시네요. 이 비혈연으로 일치하는 공여자로 동종절모세포이식을 받았고요. 잘 생착이 성공했지만 그다음에 생착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조혈촉진제 등을 투여함으로써 혈구 유지를 시도해 보다가 결국은 다시 중증의 재생불량 빈혈로 돌아가면 2차 이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로 생각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5천이고 주일에 혈소판을 수혈받고 있습니다. 뭐 약제, 먹는 약제인 것 같고요. 면역 억제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수혈에 의존하고 있고 단백질이 많은 고기, 달걀을 자주 섭취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적혈구 수혈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혈 거부 반응, 이제 혈소판을 많이 수혈하시면은 수혈을 하더라도 많이 깨지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HL이 조직 적합항원 일치 혈소판을 수혈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런 수혈을 통해서 할수 있겠고요. 이 면역 억제 치료를 2차를 모색한다든지 이식 같은 것들을 모색해 볼수 있겠습니다.
고기나 달걀에 철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섭취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적혈구 수혈이 없다면은 뭐 섭취해도 무방하고요. 적혈구 수혈이 많다면은 뭐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섭취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1세고요. 15년 전에 이제 재생불량 빈혈 진단을 했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고위험군으로 진행하신 분인데요. 골수 이식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재생불량 빈혈이나 골수 형성 이상 증후 질환이 완치 또는 완화가 가능한지요? 예, 이식을 하셨으면은 완치 완화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물론 재발도 가능하지만 잘 치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질문 주셨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의 골수부전 환자의 수혈과 철과잉증 치료에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수부전 환자의 수혈에 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은 선생님, 저는 수혈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두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은 선생님, 저는 다른 치료 없이 이식이나 항암 치료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수혈만 정기적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환우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첫 번째, 수혈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혈색소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특히 혈색소가 7 이하로 되면 이 혈색소가 낮아짐에 따라서 심장에 가는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관들은 이 산소 부족을 겪게 되죠. 그래서 기관 부전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색소가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치료 없이 수혈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도 역시 안 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수혈만 계속 받는 경우 우리 몸에는 철분을 배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혈을 해서 몸에 이 철분이 들어오면 그게 그대로 몸에 쌓이게 되고 그 철분들은 특히 심장이나 간, 그리고 내분비기관에 쌓이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수혈과 철분과잉, 두 번째는 철분에 의해 철분과잉의 증상은 어떤지,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혈과 철분과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혈로 인해 철분과잉이 될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혈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철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혈을 받아서 생기는 그 철분은 그대로 몸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철분과입이 발생할 수 있죠. 철분도 피의 일부가 아닌가요?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받고 있는데 철분은 넘친다니요라고 말씀을 하는데 철은 그대로 몸에 쌓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철분과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철 대사 과정에서 체내로 공급되는 철에 비해 체외로 소실되는 철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아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철의 양이 정상 범위를 넘는 불균형이 발생하여 이러한 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철과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혈로 인해 철분과잉이 될수 있나요? 자, 우리가 농축 적혈구를 보통 2단이실을 막고 있는데요. 농축 적혈구 2단이를 막는 것은 1에서 2년 동안에 우리가 정상적인 철의 흡수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수혈을 2단이 를식을 맞고 8단위 이상을 맞으면 우리가 몸속에 철분 과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철분 과잉은 우리 몸에 어디에 축적됩니까? 이제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축적되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철분은 간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많아지게 돼서 철분 과잉이 오면 간부전이 먼저 오게 되고요. 또이 철분들은 심장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올 수가 있고, 또한 내분비 기관인 뇌하수체, 갑상선, 췌장, 정소와 난소에 쌓이게 돼서 수혈을 많이 받으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생겨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과잉증에 의해서 췌장에
우리가 철분이 쌓여서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분 과잉의 원인은 뭐 이게 쉽게 쌓이는 철분이 나가는 철분보다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철분 과잉이 생기겠죠. 1차 철분 과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전적 이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철분이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생기는 철분 과잉을 1차 철분 과잉이라고 하고요. 우리 2차 철분 과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환우분들이 수혈을 받게 되는데 수혈에 의해서 아까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간이나 심장, 내분비계간에 철분이 쌓일 때 우리가 2차 철분 과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철분의 이해를 하는데요. 철분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혈색소나 미오글로불린, 근육을 하는 그다음 사이토크롬과 같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같은 이런 곳들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있으나 이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유 라디칼 이온이라는 게 생겨서 이것들이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우리 몸의 철분이 신생아와 성인의 철분 비교를 할 때 성인은 체내에 약 2에서 4g의 철분이 가지고 있고요. 신생아는 약 0.5g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철분에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우리 몸엔 외부에서 약 5%, 그리고 우리 몸의 95%는 자체적으로 적혈구가 파괴되면 새로운 적혈구가 생성이 되는데 이 파괴되는 적혈구에서 철분을 다시 흡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만 흡수를 하더라도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지 않고 잘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철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철분의 식이 철분은 대부분의 이제 간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근육에도 저장이 되어 있고 골수에 있고 순환하는 적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조절이 되는 게 우리 몸의 철분 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내 철분은 혈색소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오글로불린 효소나 저장 철분으로 우리가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분이 과잉, 수혈에 의해서 2차적 철분이 과잉이 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과잉 철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식당에서 이 밥을 너무 많이 지으면 이제 밥그릇에 밥을 이제 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남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분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 과잉된 철분이 간이나 심장 여기에 이제 쌓이게 되면 이 철분들이 유리 라디칼이라는 그런 독소 물질을 만들어서 몸의 조직을 손상시켜서 간부전, 심부전, 그리고 내분비 질환 기관에 부전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철과잉이 일어나고 이런 철과잉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계속 보면 우리가 이제 혈청 내 트랜스페린이라든지 철분, 그다음에 철분 결합 트랜스페린, 유리 형태의 철분, 체내에 축적된 철분, 유해한 활성산소로서 철분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유해한 활성 요소라든지 체내에 축적된 철분에 의해서 철분 과잉의 증상 및 조직 손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잉 철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과잉 철분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가 세포나 조직을 손상시키게 돼서 여기서 나오는 그림과 같이 간이 우리가 철분이 축적되어 이렇게 좀 간이 좀 딱딱해지고요. 심장도 이렇게 철분이 많이 과당 축적이 되면 심근에 문제가 생겨서 심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 비장이 커지거나 내분비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철분이 많아지면 어떤 검사를 해서 우리가 철분이 많아지는지 이제 여러분들 외래에 오시면 이 페리틴이라는 수치를 많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전체 생존율을 봤을 때 페리틴이 1000 이하인 사람에 비해서 페리틴이 1000 이상이 되면 생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페리틴이 1000 이상인 사람들 중에
페리틴이 500이 증가함에 따라 생존율이 30%씩 떨어지는, 따라서 철과잉이 이 심해짐에 따라 생존율은 나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페리틴이 100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아, 철과잉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해서 아,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사망 위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이 넘어갈 때 페리틴이 500이 증가함에 따라 생존율은 30%씩 감소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페리틴이 1000 이상이 되고 수혈을 우리가 8유닛 이상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초기에 철분과잉을 의심해 보세요. 그래서 쇠약함, 피곤함, 피부색의 변화, 복통, 성욕 감소, 고혈당에 의한 증상들. 물론 이런 거 이전에 우리가 수혈을 많이 받게 되면 외래에서 이제 페리틴 레벨을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페리틴이 1000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철과잉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철분 과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에 축적이 되면 간의 섬유화, 그 다음에 간 경변, 그리고 심하면 간암까지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혈액순환에서 혈관의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심장에 쌓이게 되면 심부전이나 우리가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내분비 조직에 생기면 당뇨병, 그리고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는 백혈구가 낮은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감염 위험이 증가되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예후가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식 전에 수혈을 많이 받게 되면 철분을 많이 빼내주는 그런 치료를 먼저 받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것이 예후에 더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철분 과잉이 장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간, 심장, 그 다음에 내분비 기관, 그 다음에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철분 과잉이 장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약 20에서 50% 환자가 철분 과잉이 되면 관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손의 관절에 이상이 생기고요. 진행이 되게 되면 손목, 그 다음에 고관절, 발목, 무릎관절 같은 큰 관절까지 침범을 하게 되고, 치료를 통해 저장 철분을 제거하여도 관절병은 진행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우리가 수혈을 많이 받게 되시면 페리틴을 측정을 해서 철분 과잉을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철분 과잉의 진단이 왜 중요한지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의 침범이 오고 손상이 받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철분 과잉의 진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철분 과잉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쉽게 측정하는 방법은 혈청의 페리틴 검사,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페리틴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죠. 자, 철분 과잉을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바는 간생검입니다. 또한 간생검은 우리가 하기가 힘들죠. 혈소판도 낮고 이제 그런 환자분이 대부분인데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간생검을 한다? 그거는 이제 초창기 임상연구 때나 시행했던 거고, 요즘은 이제 혈청 페리틴 검사를 하고 각 기관에 이 철분이 얼마나 축적됐는지, 그리고 철과잉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비교적 간생검과 같이 정확한 것들을 알고 싶다 하면 우리가 MRI를 촬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철분 과잉을 어떻게 치료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량제, 철킬레이트 화제, 그래서 철분 과잉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예전에 철분 과잉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을 때는 정맥절개술로 해서 사혈을 했습니다. 피도 모자란데 피를 또 빼내는 거,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약물 치료로서 철분 킬레이트 요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자, 킬레이트 요법이라는 게 이제 뭐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결합을 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라는 게
철분 킬레이트 요법입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엑스제이드죠. 엑스제이드. 그래서 엑스제이드는 몸의 철분을 어떻게 배출시키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킬레이트화 한다고 그랬습니다. 철분과 결합한 엑스제이드가, 엑스제이드와 철분 결합체가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이게 킬레이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철분 제제는 최근에 대략 한 세네 가지 제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알약을 물이나 주스에 녹여서 공복에 먹는 우리가 이제 초창기 엑스제이드라는 그런 현타객을 이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제 액상으로 우리가 나와 있어서 그냥 짜서 드시는 그런 종류가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필름 코팅정으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대로 먹든지 부셔서 먹든지 하는 이러한 제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제제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부작용은 소화기 장애입니다. 소화기 장애. 약 22% 환자에 있어서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 그리고 설사 이런 것들이 날 수 있어서 상당히 환자분들이 복용하기 힘들어 하시고, 아주 드물게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도 질의를 해 주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주 드물게 한 1%의 환자에서 두드러기처럼 전신에 이렇게 나아지고 피부과에까지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약제에 의한 거고 약제를 중단했을 때 저절로 없어지는 거고, 다시 소량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발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복통이라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났을 때는, 아주 심할 때는 약제를 일단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아니면 저녁 때 복용하거나 이런 복용 방법을 바꿔보시고, 아니면 중단을 하셨더라도 나중에 소량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네,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페리틴 수치가 2만이 넘어 엑스제이드를 복용 중에 위장장애가 너무 심해져서 현재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약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지, 엑스제이드 이외에 철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장장애가 약 22% 환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환자분들이 약을 복용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복용을 중단하셨는데 공복을 유지하시되 만약에 아침에 드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다라고 하면 저녁 식사 전에 드시면 괜찮으신 분들이 약 한 30-40% 정도 됩니다. 또한 다시 소량으로부터 아침에 다시 시작했을 때는 또 이런 증상들이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겠고요. 엑스제이드 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필링 코팅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복용하셨을 때 이러한 부작용들이 없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복용 방법과 약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약 7년 정도 2-3주 간격으로 적혈구 2팩, 혈소판 1팩을 수혈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피부가 검게 변하고 복통과 근육통 등의 복합적인 증상이 동반되는데 수혈로 인한 것인지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철분 과잉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철분 과잉의 증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증상일 수 있겠으니 혈청 페리틴 레벨을 꼭 측정해 보시고, 만약에 페리틴 레벨이 높다 그러면 약제를 복용하셔서 이 페리틴 레벨을 낮추고, 낮춘 후에 이런 증상이 좋아진다면 이 증상은 철분 과잉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약제를 복용하고 페리틴 레벨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 하면 우리가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며 최근 3주에 한 번씩 수혈을 받고 계시고 철분 제거제를 먹고 계십니다. 수혈은 몸에 가려움증이 심하고 눈, 손, 특히 종아리 부종이 심합니다. 자, 종아리 부종은 이 약제 부작용과는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고요. 가려움증은 증상이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다른 보조적인 스테로이드라든지 어떤 다른 보조적인 약제를 복용해보고, 그래도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약제를 끊었다가 소량부터 다시 시작하면 이런 증상들이 없는 환자분들이 반수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들을 택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려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나 어떤 안티히스타민 이런 것들을 같이 복용할 수가 있겠고요. 부종과의 관계는 아주 크게는 없고, 부종은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또 부종과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 4주에 한 번씩 수혈을 하고요. 혈색소가 7에서 9 정도. 수혈로 인한 혈철과잉증이 염려되는데 철분 성분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은 먹어도 될까요? 굳이 철분제가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은 철분이 과잉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긴 빈혈에 있어서 수혈도 받으시는데, 철분제제를 가끔 사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니,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철과잉증으로 에스자이드 복용 중에 공복혈당 수치가 상승하였는데 약제 복용과 관련된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과잉증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과잉증이 오래됐고, 이러고 나면 철과잉증과 연관된 당뇨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연세가 많으시다 그러면 그냥 당뇨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철저하게 치료를 하시고 철분을 낮춰주시는 게 향후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혈 후 부작용으로 몸에 염증 증상이 생기기도 하나요? 예, 수혈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몸에 이제 피부 반응이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급성 수혈 증후군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혈 후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이 필요하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질의응답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이 골수부전 환자의 수혈과 철과잉증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비교적 쉽게 강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분 교수님을 모시고 골수부전의 수혈과 철과잉증 온라인 공개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기 전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혈액암협회에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우분들의 이 건강과 치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대한 혈액학회 재생물량연구회에서는 혈액암 협회와 함께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선생님과 함께 이런 자리를 진행했는데요. 두분 선생님께 간단히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또 많은 정보로 여러분 치료가 좋은 결과로 이끌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지금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힘내시고 잘 치료받으셔서 이제 건강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치료의 앞길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순서는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